그리고 나서는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죠. 냉장고요? 네. 왜요? 냉장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들이니까 이분이 어떤 음식을 드셨구나, 건강식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사실 그 냉장고만 열어봐도 어느 정도 성향은 좀 나오죠. 네, 그렇죠. 이분이 어떤 그 식사를 좀 하셨는지, 또 냉장고를 또 정리를 또 하시고 사는 네, 건지 아니면 네,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군요. 네, 네. 기억에 남는 냉장고 혹시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이 한 냉동실에 한 20개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셨던 거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주변 분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셨어요. 네, 나누어 주시면서 되게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다 나눠주지 못하고 이제 남겨두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으시려고 한 게 아니고. 네네. 냉장고 외에도 이제 물건을 통해서 고인의 살아오신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그 느낌들을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또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보는 게 옷장을 문 열어보면 옷을 보면 이분이 색깔을 어떤 색깔을 좋아하셨구나, 어떤 무늬를 좋아하셨구나 이런 것들도 또 알 수 있고, 취미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등산을 좋아하신 분은 등산복이 나오고 또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아하시면 골프복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를 알려면 이제 책상에 꼽혀져 있는 책이라든지 또 책장을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뭐 몸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건강에 관련돼 있는 책들 있고, 또 바둑 좋아하신 분들은 또 바둑과 관련된 책이 있고, 또 뭐 레코드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고인의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성향을 좀 파악하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까? 남기고 또 버리고를 두 개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분에 대한 성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또 버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겼는가, 이런 부분들을 남겨서 유족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전달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